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뽑은 두 명의 2차 3라운드 카드 윤동희, 김세민 선수는 포스트 마차도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롯데 팬들 사이에서 유격수 마차도의 귀화와 재계약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눌리고 있어. 롯데는 이번 2022 신인 드래프트에서 내야수 5명을 지명했습니다. 이번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롯데는 유격수 보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롯데는 포스트 마차도 육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롯데는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3라운드에 두 명의 선수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 작년 12월 KT 위즈의 신본기 박시영 선수를 트레이드로 보내며 받은 2022 신인 드래프트 2차 3라운드 신인 지명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데는 이 두 정의 신인 지명권 덕분에 고교야구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유격수 윤동희, 김세민 두 선수를 지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6라운드에 꼽은 한태양 선수, 9라운드에 꼽은 김서진 선수, 10라운드에 꼽은 김용원 선수도 유격수로 키워볼 만한 자원입니다. 2차 3라운드 전체 24번에 지명된 윤동희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동희 선수는 키 188cm에 몸무게 85kg이며 운동 능력이 뛰어나고 장타력까지 겸비한 유격수 자원입니다. 타격적인 면에서는 고교 성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파워가 좋으며 스카우터들의 평은 스윙 궤적과 파워, 빠른 발을 보유하고 있다 합니다. 타격 면에선 포스트 기마성이 될 수 있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좋지만 유격 수비에서 의문 부호가 붙어 프로 데뷔 이후 포지션 변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2차 3라운드 전체 28번에 지명된 김세민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세민 선수는 강릉 영동대 김철기 감독의 아들로 야구인 2세 선수입니다. 신체 조건을 살펴보면 키 184cm, 몸무게 83kg에 유격 수비가 뛰어나다는 평이 있습니다. 타격적인 면이 뛰어나진 않지만 깔끔한 스윙을 가지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유격 수비에 있어서도 레인저와 대시 수비, 스택, 호구, 연결 동작, 어깨 모두 평균 이상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롯데에서 잘 육성한다면 가장 포스트 마차도에 근접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2차 6라운드에 지명된 한태양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태양 선수는 키 184cm, 몸무게 78kg으로 어릴 적부터 천재 유격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1학년부터 덕수구 주정 유격수로 뛰었으며 같은 팀 롯데에 지명된 윤동희, 김세민 선수보다 스카우터들 사이에서 좋은 평을 받아왔지만 잦은 부상과 3학년 성적이 부진하면서 뒤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유격수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강한 어깨를 많이 꼽는데 한태양 선수는 어깨가 강한 편이 아니라 프로 데뷔 이후 이루수로 포지션 변경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9라운드에 지명된 김서진 선수, 10라운드에 지명된 김용원 선수까지 롯데는 이번 2022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많은 유격수 자원을 영입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롯데의 오래된 숙원 사업인 국내 유격수 육성이 성공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2022 신인 드래프트에 지명된 5명의 유격수 자원 중 어느 선수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